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51세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실수 같은 것이 발생하더라도 아직 젊으시고 그러니까 뭐 실수가 좀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널리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쪽이었습니다. 이게 대선 전국에서 이제 한참 뜨거운 그런 감자가 됐던 뭐 서울 방송 뭐 인터뷰 내용도 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뭐 실수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월 달에 보낸 그런 메시지도 뭐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본인의 진심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편이죠. 예. 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면 또 아마 느끼겠지만 두루두루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아주 젊은 분들의 유튜브나 이런 거하고 달리 제 자신이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김건희 슈퍼 무개념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좀 더 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김건희 슈퍼 무개념도 아니고 김건희 슈퍼 울트라 무개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합할 정도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진중근 작가 진중근 교수하고 이제 나눈 52분인가 뭐 하는 57분인가 하는 그런 대화록을 이제 진중근 교수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뭐 진중근 교수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많이 믿고 그렇게 의논을 했으니까 그런 뭐 사적인 대화를 내 같으면 안 깼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은 안 깼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든 생각이 이 김건희 여사는 좀 우리 배에서 이제 젊은 연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던데 문자를 참 사랑하고 통화를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자연인으로 있을 때야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 된다는 것은 영부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돼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뭐 전화를 하고 그것도 진중근 교수를 제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공병호 TV에서 다루는데 그런 진중근 교수의 생각을 여러분들 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전국을 보는 통찰력에 대한 부분을 높게 사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로 여러분 전화로 57분인가 뭐 이런 것은 고주할 미주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떠오른 생각은 참 주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팔푼이도 아닌데 나이가 쉰 하나나 돼가지고 앞뒤 좌우를 그렇게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영부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다루는 겁니다. 김건희 슈퍼 울트라 무개념인 겁니다. 사람이 뭐 이 개념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사리 분별을 이렇게 가리지 못해가지고 문자라는 것이 그냥 다 증거로 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번에 여름 최태원 회장도 1조 뭐 3천억 정도를 재산 분할된 게 감옥에서 보낸 딱 두 통의 친필 편지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번에 왕창 그냥 나눠주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요즘은 통화가 대부분 다 자동으로
녹화가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간단한 댓글에 대한 답신을 하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제 입에서 그냥 팔푼이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얘는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웬만큼 다 그냥 이해하고 젊으니까 그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 이제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뭐 그렇게 넘어왔죠. 이대로 가면은 윤 대통령 임기 마치기가 힘듭니다. 예. 여러분 대개 이 정책에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영국의 대처 수상도 소득세의 하나인 인두세를 여러분들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책 잡힐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지금 우호적인 이미지가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었자 깨도 여러분들 하겠다고 달라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중근 교수하고 여러분들 50분 이상 대화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하면은 그거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 것은 이해가 돼요. 예.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그 관계가 굉장히 수평으로 가니까 그거를 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떻든 도움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정말 철이 없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쉰 하나의 이름 철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상세하게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의사 국가시험 국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한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율이 96%가 나왔네요.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교육부가 뭐 F학점도 괜찮다. 1학기 못 드는 것은 2학기에 합해서 들으면 된다. 뭐 이렇게 편법적인 일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동맹 휴학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더라도 결국은 인력 공급망 체계가 무너지는 걸 뜻하거든요. 국가고시가 이름들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인턴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이거를 정부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도 상황을 그렇게 안일하게 보거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의료계의 오랜 전통과 관행으로 내려오던 의사는 최소한 이 수준 정도를 만족해야 된다.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지호 교육부 부총리가 좀 지금 급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부가 계속 지금 하루가 멀다고 이러면 집어던지는 그런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 의료계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화를 나게 만드는 의과대학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쫓기는 입장이 되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번에 지역의 개업의를 교수로 임명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의평원에 여러분들 직접 개입해서 이번에 그렇게 무리하게 정원되는 그런 의과대학을 모두 다 통과시키겠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로봇
예,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하이에서 휴머노이드 제7차 그런 큰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다루고 그다음 이제 월렌 버핏이 조언하는 미국에 베팅하라.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여러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